네, 다방주에서 온 최병규입니다. 저는 복부 비만과 복부 비만과 또 고혈압 약을 좀 5, 6년 전에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기관지가 약했는지 뭐 천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안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게 복부 비만이 계속 그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모든 병은 뭐 전초 증상이 나타나고 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터질 것 같아요. 고혈압 약 먹지 그뭐어 기관지 약을 한 30년 2, 30년 먹지 내성이 생겼을 것이고 마음적으로 이게 분명히 머리나 뭐 뇌로 가면 뭐 뇌출혈 뭐 심장약혼 심부전 뭐 별의별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이 이상 더 나가서는 언젠가는 뭔가 터질 것 같아서 미리 여의도처럼 여기 왔습니다. 와서 저 치료를 하는 것은 첫날부터 다음 달서부터 이튿날서부터 변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. 5번씩 봤습니다. 그 다음 달은 4번, 3번, 2번, 2, 3번을 평균 보니까 일주일에 4.6kg가 빠졌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2.4, 그 다음에 2.6 해서 한 10kg 빠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그 고혈압은 뭐 당연히 잘 잡혔고 또, 뭐, 그 해소는 아직도 뭐, 완벽하지는 않지만, 복부가 빠지니까 숨쉬기가 편하고, 모든 게 뭐, 다리도 뭐, 전체가 다 편하죠, 뭐. 그리고 그 일주일 정도 지냈다 보니까, 머리로, 갑자기 그 머리로 모든 게 그냥 그, 화끈하게 전체가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저 입자 쪽부터, 웬만한 사람은 아프다고 뭐 큰소리 치고 얘기했지만 이건 분명히 그동안에 뭔가가 누적된 것이 치료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입자학부터 치료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 날인가 눈에 그 여기가 핏발이 딱 한번 쓰더라고요. 그러더니 한 이틀에 또 없어졌어요. 입장을 편안했는데 또 입장이 또 앞에 가고 왔다 갔다 하냐 지금 현재는 아주 개운해졌습니다. 그리고 뭐 고혈압, 당뇨약 앞으로는 뭐 기관지 약도 안 먹고 박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가서도 이제 나가서가 문제인데 나가서 잘 관리하면서 뭐잘 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왔어요. 허리가 많이 아파서 왔는데 지금 또 많이 좋아졌고 또 발도 발가락도 아팠어요. 근데 발가락이 걸음 걸을 때 괜찮아졌고요. 네, 저도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이 한 번쯤은 디톡스를 잘하면은 건강에 유익할 것 같고 남편 말대로 집에 가서 잘 해야 될게 엄청 걱정이에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